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B 아카데미의 원장 김향지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애니박스 친구들의 피드백 받고 싶은 그림을 수정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애니박스 안산 캠퍼스에 재원 중인 중학교 3학년 학생분께서 보내주신 예쁜 전신 그림을 피드백해볼게요. 중학생인데도 너무 잘 그리셨어요. 전체적인 인체 비율도 잘 잡으셨고 색배합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와서 전반적으로 예쁘게 완성된 캐릭터네요. 캐릭터의 페이스라든지 동태도 좋고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 학생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림을 제가 완전히 손을 대서 다른 그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리고 지금 그리려고 의도하셨던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지실 수 있는지 그런 테크닉을 중심적으로 우선 알려드리고 그 후에 제가 조금 더 딥하게 손을 한번 대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잘 그렸지만 어떻게 하면 그림의 첫인상을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그림에서 색의 명암 대비가 중요해요. 기본색과 그림자 부분에 적절한 정도의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비가 적기 때문에 다소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보완하여 대비를 높여주겠습니다. 대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디로 이제 그림자가 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한 번에 딱 느껴지도록 되는 게 좋아요. 이 두 요소가 채색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팔 부분을 그리실 때는 원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빛이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죠. 옷의 색깔과 그림자 색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색을 할 때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밝은 색이나 어두운 색을 쓰지 않도록 물체의 고유색, 기본색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선 그림을 매력적으로 만들게 하는 포인트 첫 번째는 대비, 대비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빛과 그림자의 적절한 격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처음 기본색을 칠할 때 완전 흰색이랑 완전 검은색은 쓰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발에도 입체가 있으니까 발이 주는 입체에 대한 그림자도 빼먹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레이어로 어둡게 그림자를 넣으실 때 너무 회색이 많게끔 넣어주시면 그림이 탁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채도를 컨트롤 U로 조금 높여주시면은 대비는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서도 좀 더 산뜻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색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할 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색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보고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반적으로 흰색, 블랙, 핑크 계열이기 때문에 살짝 보색이 되는 푸른 계열을 섞어주는 쪽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완전히 처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대비가 확실하면 그라데이션으로 톤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은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도 색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건데요.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유의점은 작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좀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거든요.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해서 아랫부분을 톡톡톡톡 가볍게 눌러주세요. 빛을 다이렉트로 받게 되는 이런 밝은 부분에서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살짝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라데이션을 넣으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여기에 밝은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틔워주면 색감도 예쁘고 산뜻한 느낌이 납니다. 최대한 그림 인상을 좋게 하고 싶다면 얼굴 주변은 주제 부임으로 머리카락과 어깨 정도까지는 신경 써서 더 묘사를 진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머리카락 너무 잘 하셨는데 이제 이 머리카락에서도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금씩 조금씩 가닥가닥이 되는 머리를 살짝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나죠. 네, 손에 많이 힘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 큰 덩어리 위주로 봐주는 게 좋아요. 잔머리를 조금씩 추가해주는 정도로만 하셔도 굉장히 그림이 예뻐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올 한올 그리는 것보다 부분 부분적으로 추가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가 좋을 때도 많아요. 얼굴이라서 얼굴 그림자를 어둡게 잡으시면 아무래도 예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림자에 약간 붉은 기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흰자의 밝은 부분은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면 그림자 지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묘사가 되죠. 그라데이션도 살짝, 눈동자 안에도 살짝 조금만 한번 넣어볼까요? 눈의 점막을 묘사해줄 때는 우리 점막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붉은 계열을 점막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작업해주시면 예쁘게 보입니다. 스모키 화장 같은 눈을 그리실 때도 살짝 붉은색을 섞어주시면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형태는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얼굴을 너무 예쁘게 이미 잘 그렸기 때문에 퀄리티 업만 살짝 했고요. 목이라든지 가슴 부분, 요 부분 묘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여기 옷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살짝만 묘사를 해주시면 있는 듯 없는 듯만이라도 해주시면 해준 거랑 안 해준 거랑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 삼각근하고 승모근이 겹쳐지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뿅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빛, 즉 라이팅 효과를 주면 좋습니다. 오버레이 레이어와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효과를 줄게요. 자연스러운 자연광 상태의 라이팅은 항상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 다시 강조드리자면 역광을 넣는다면 너무 과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여기 옆에서 조명이 이렇게 탁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확실히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너무 세게 됐나?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오버레이 레이어의 불투명도 자체를 조절을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 라이팅과 역광으로 인해서 이제 빛 효과와 함께 컬러감도 다양하게 주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수채화 방식의 원리죠. 서로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넣어주실 때 주변 색을 살짝 섞어주시면은 아무래도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역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선, 즉 라인에 컬러를 넣어주면 훨씬 부드럽고 예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머리카락 끝쪽도 머리카락 자체의 색인데 빛을 조금 받은 색깔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주변에 색 라이팅이 들어왔을 때 색을 고려를 하면서 작업해 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덮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선을 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아예 다 이렇게 덮여버려서 라인이 안 보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외곽선이 있죠. 이런 부분 외곽선 같은 경우 안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리 색을 바꿔놓으면 나중에 오버레이를 올리면서 선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일단 검은색으로 작업을 하시고 라이팅까지 하신 후에 선색을 바꾸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려요. 지금 저는 합쳐진 이미지라서 깔끔하게 작업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은 레이어가 살아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허리띠는 핑크색이니까 약간 부채색으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림이 변했는지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지 부분을 잘 보시면 선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주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곽 부분은 라인을 유지를 해주셔야 형태가 또렷하게 보이게 되니까 외곽선을 흐리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시 정리하면 그림에 대한 대비를 더 강하게 주는 것이 첫인상이 좋아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 주변을 조금 더 묘사를 많이 해주자. 주제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버레이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라이팅을 해주시고 선의 색도 캐릭터 본연의 컬러에 맞춰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너무 잘 그리셨기 때문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수정하고 설명을 조금 드려봤고요. 자, 이 이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 관련해서 수정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인체를 조금 고쳐보았습니다. 왼쪽 팔을 들고 있는 포즈인데 쇄골의 끝쪽에서 삼각근이 확실히 보이도록 수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목이 살짝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팔이 조금 짧았던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얼굴은 다른 부위보다 한 단계 정도 더 묘사한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너무 한 올 한 올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기도 편하고 완성했을 때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지의 주름을 더 자연스럽게 수정해보았습니다. 완전 정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주름을 살짝 표현해주어야 너무 빳빳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는 오버레이 살짝 올려서 라이팅 마무리까지만 해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곱하기 레이어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톤을 눌러준 다음에 핀라이트를 넣어주시면 훨씬 드라마틱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분께서 그림을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셨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분들은 저희 AB 아카데미에서 중고등 그래픽반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생분의 그림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